게 이제는 통계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시각화는 도로에도 예.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통계도 이렇게 덧칠해서 시각화 가는 게 맞다. 예. 그 첫 단추로 저희들이 지금 우등이를 구하고 인포 예. 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전남을 한번 보여주자.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단추를 갖다가 네. 지금 아, 예. 우등일보가 좀 한번 하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통계청과 우리 우등일보가 정말 의미 있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그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MOU 체결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자와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우리 통계청에서 우리 지역사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도 지면을 통하고 또 우등일보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 저희는 우등일보 캐치플레이로 공정성, 공익성, 지역사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언론 제작이라든가 우등일보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통계청도 우리 지역사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우등일보와 함께 갔으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 양 기관이 정말 우리 지역사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MOU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새벽을 여는 정다운 친구 시민언론 우등일보와 우리 호남 통계청이 지역사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등일보는 1988년 창립 이래 약 30년 동안 한결같이 시민 저널리즘으로 호남인의 자존심을 지켜온 전통 깊은 언론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호남 지역 민심의 동향을 먼저 살피는가 하면 서민생활의 눈높이를 맞추며 균형을 잃지 않는 언론으로서 지역민의 알끌리 충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언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우등일보와 업무 협약을 계기로 통계기반의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통계적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면 물론 지역민의 알끌리 증진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 전남북을 비롯한 제주에 이르기까지 국가통계 생산과 더불어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그리고 통계기법 전수와 같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부터는 시군 단위의 지역통계 작성에 대한 승인 업무를 비롯한 품질 진단, 통계기반의 정책평가 업무에 이르기까지 지방통계청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호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 언론인 우등일보와 각종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는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지방통계청은 우등일보와 손잡고 우리 지역 관심사 또는 생활모습을 담은 통계정보의 시각 효과를 융합한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인포통계를 지역민들에게 서비스하고자 하오니 사랑이를 비롯한 가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통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통계 분야에 대해서는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만들어낸 통계를 보도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때 보도기사 그때에 대비한 보도기사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보도 주제 선정 등과 같은